전형적인 M자 모습입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떤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탈모인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M자가 위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M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헤어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M자 부분이 밀려 들어가는 전형적인 M자 유전성 탈모 형태고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백을 했을 때도 물론 M자랑 앞머리가 없어서 좀 창피하지만 머리를 내렸을 때도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M자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머리를 내렸을 때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커버한다. 링크를 여기 하나 주실까요? 여기인가? 네, 여기 링크를 하나, 앞머리 갈라짐도 좋아질 수 있는 그 사례분들 혹시 있으시면.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헤어라인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얼굴 비율에 맞춰서 지금 비쳐 보이는 부분까지 해서 한 1cm에서 1.5cm 정도 낮추고요. 불규칙을 좀 역시 주고요. 그리고 이마가 좌우폭도 넓으세요. 무조건 이마를 낮추시려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마가 넓은 걸 감추기 위해서. 근데 잘 보시면 이마가 왜 넓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좌우폭이 넓은 거는 옆머리를 조금 개선을 하면은 이마가 좌우폭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좀 가운데는 길고 옆머리는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낮추려면 여기를 다 이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단 말이죠. 근데 옆에는 우리가 훨씬 적은 양으로도 좁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꼼수? 노하우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머리 디자인하고 보시면 이미지 라인 내려오면서 이분은 이식량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꽤 고밀도로 만들어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앞머리 라인 특히 이렇게 젊은 탈모인 분들일수록 조금 고밀도로 제가 해드리고 싶어 해요. 남성 헤어라인이 약간 각진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보시면 각져 있잖아요. 옆머리 보시면 이런 각진 라인이 훨씬 자연스럽고요. 물론 너무 각진 게 싫으신 분은 여기를 약간 굴려서 만들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저는 이런 디자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시 밀도라든가 그렇죠? 디자인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측면 라인까지 같이 이식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숙여서 보면 M자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죠. 안쪽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위에서 이제 보이니까요. 전형적인 M자 모습입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M자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이면 살짝 숙이면 얼굴이 구형태이기 때문에 끝이 살짝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약간 M자가 남아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자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숙였을 때 모습인데 보시면 이 정도 모습으로 좌우축을 줄이고 M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의 이거는 이제 모발 이식이에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탈모인들에서 M자 및 측면 교정 하는 사례입니다. 이미지 차이 보이시죠? 앞머리 갈라짐도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전형적인 젊은 탈모인 M자 탈모 측면 교정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모발 이식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발 이식이 내 인생에 굉장히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리도 필요해요. 운동으로 제가 비유를 항상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고 이제 방심하면 다시 배가 나오고 근육이 없어지듯이 물론 이식모는 굉장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유전성 탈모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돼도 아까 모발이 좀 남아있는 거 보셨죠?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기존모의 탈모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수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성 탈모일 때는 탈모약으로 그걸 최대한 억제하면서 모발이식을 해야 모발이식 결과를 오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